그리고 박중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네. 홍길동입니까? 네. 홍길동입니까? 왜 파우치를 파우치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서럽지 않습니까? 이틀간 청문회에서 어떤 심각한 결격 사유 발견되신 게 있습니까? 5년간 총 315만 원 쓴 거, 월 5만 원 쓴 법인카드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1억 653만 원어치 사적 유용한 것과 비교가 됩니까? 평사원일 때 썼던 법인카드 월 5만 원? 후보자님, 청문회 왜 이제는 사상 최초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본인 청문회가 왜 3일씩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KBS에 대해서 열정을 관심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3일 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KBS 사장 후보자 역사상 최초로 총리급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좋습니까? 본인이 후보자 본인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이고. 비웃지 마시고요.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뭐 심각한 뭐 결격 사유 발견됐습니까? 기죽지 마시고 소신 있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야당 위원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1 청문회 어제 의결하시면서 가방위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방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실종됐습니까? 예? 아마 우리 가방위 전체 상임위 일정 중 시간을 계산해보면 7, 80%가 방송 관련일 겁니다. 이게 일을 잘하는 겁니까? 여기서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이 가방위를 사유화하고 방송 분야만 나오면은 열정과 의욕이 아주 넘치십니다. 그동안에 AI, 차세대 원자력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고요? 가방위가 죽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2시에 법안 1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자, 발언은 중단시키겠습니다. 왜 중단시킵니까? 네. 제가 또 분명히 불리한 얘기를 하면은 이 제가 분명히 아니 마이크 끄세요. 뭐 입틀막이 마이크 끄세요. 들으십니까? 듣기십니까? 네. 자, 어저께 예,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의제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반 이상을 엉뚱한 얘기, 야당 비난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국회법에 따라 이러지 마시라고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에 안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어수로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권 중단시키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가십니까?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의제에 집중하시지 않고 제가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했고 그리고 계속 심하게 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최영두 간사가 그 법안 소위에 그 최소한의 진행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하면서라도 법안 소위를 최소한해서 다음 일정이라도 잡자라는 취지로 참석해서 이 청문회도 진행하게 되고 그나마 야당 위원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아 이제 완전체로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기로 한 일을 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7분인데요. 반 이상을 여당 위원 욕을 합니다. 야당 위원 욕하고 야당 대표 욕하고 그렇게 씁니다. 네, 지금 준비됐습니까? 예. 지금 저기 없잖아요. 안 되지 않아요? 숫자가. 됩니까? 의결 정족수가 됩니까? 안 드립니다. 발언권 정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몇 번을 경고해도 안 되고 보통 눈치껏 1분 정도 그렇게 하고 본질로 들어가야죠. 반 이상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박중권 위원님, 3분 44초 동안 계속해서 또 제 욕하고 야당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엉뚱한 얘기 하실 겁니까? 아, 잠깐만요. 청문회 하실 겁니까?
예, 청문 하실 겁니까? 아니요. 또 야당 의원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위원장 욕할 거면 아예 안 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참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네, 만약에 또 제 욕 특히 아 정말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볼게요.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 저는 폭력이지만 참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폭력이 웃기세요? 아니 저는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번 옆에 위원이 세게 욕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좀 참아주고 이런 거지 어떻게 야, 여당 위원님들은 집권 야, 그거는 아까 저희가 들어가줘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결된 거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은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만약에 또 제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야당 위원님들 욕하시면 진짜 오늘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혼나겠지만 야당 위원님들께. 그러나 3분 44초 드립니다. 박장범 후보자 장점 좀 들춰내 보세요. 예, 시작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기 앞서서 이게 그 또 저 동료 직원께서 좀 꼭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KBS의 정철웅 기자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억울하다고. 아 이번 KBS 아 자꾸 방해하지 마십시오. 예. 아 이거 씌워 세워주세요. 네. 예. 네. 하겠습니다. 네, 세워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번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아 이거 그 저 성함이 있으셔가지고 어느 의원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KBS의 구카르텔의 일원으로 규정하면서 제가 박장범 후보자의 사장 지원을 최측근에서 지원한 것처럼 주장하고 심지어 저의 사진까지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에 지원한 사실을 원서 접수 이후 알았을 정도로 후보 지원과 무관합니다. 모 의원의 행위는 다수당 의원이라는 권력자가 면책특권을 앞세워 힘 없는 일반 국민 개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말살한 마녀 사냥이고 인민 재판이자 끔찍한 폭력 행위입니다. 아, 제가 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민주주의 아니, 이거, 국가에서 이거 아무리 권력이 게... 있다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고 인격을 유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라면 한 의원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 KBS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야당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KBS가 땡륜 방송이 됐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후보자님 KBS가 진짜 땡륜 방송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KBS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오늘 밤 김제동을 내보내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었던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을 KBS9에 출연시켜서 당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에 대해서 한 10분간 해명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KBS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실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본 총리 관저를 찾은 대통령의 모습을 놓고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대응 오보를 냅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2023년 7월입니다. 고대영 전 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 후보자께서 KBS 의료진단 라이브를 진행하시다가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장은 언론노조 출신이셨던 김희철 사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저께 우리 첫날일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권력에 질문하지 못하는 자가 기자가 아니다.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KBS는 이날 후보자의 진행 영상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논란이 되자 30시간 만에 다시 복원을 했고요. 그 설상가상으로 이게 KBS가 뉴스 보도를 통편집했던 그러니까 민노총 불법 집회를 축소 보도했다가 논란이 돼서 앵커가 옷 갈아입고 화면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통편집 사건 45일 만에 있었던 일이죠. 후보자님은 30년간 공영방송에서 몸담으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회사의 이런 행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BS가 정말 국민께 신뢰받는 좋은 뉴스를 만들어서 국민께 보도하는 그런 방송사가 돼야 됩니다. 정말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니까 개개인의 민원 차원을 넘어서 국민적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박민 사장께서는 지난해 11월 14일에 취임 하루만 신상 발언 드리세요. 일단 5분 드리시고 짧게 쓰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박충근 의원은 저를 배려가 이름을 뺀 것 같은데 다만 밖에서 그런 문자가 오거나 청원이 오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게 맞는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런 점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신상 발언이면 좀 이게 박 후보자한테 물어봅시다. 정철웅 전 혁신단장이 혁신 추진단장 할 때가 누구 사장 때였습니까? 고대영 사장 때였습니다. 그러면 고대영 사장 때 이 중요한 업무를 맡은 혁신 추진단장이 측근 아닙니까? 우리 박 후보자도 비서실장 했잖아요. 신상 발언. 아 그러니까요. 신상 발언은 저 신상 발언인데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예 그만하세요. 예. 예 아니 혁신 발언은 하시되 질의응답은 하지 알겠습니다. 마십시오. 예. 혁신 추진단장이기 때문에 고대영 전 사장의 측근이고 저는 이 그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충분한 근거와 취재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리고 또 어제 우리 박성현 본부장했습니까? 나와가지고 박민 사장 때 이 사람이 기후까지 했어요. 내부에서 탄생돼야 된다. 외부인은 KBS 사장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 지금 내부에서 당시 비서실장했던 박장범 후보자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게 면책특권?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는 건데 그 아무리 밖에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취재해서 한 내용 가지고 밖에서 함부로 주장하고 그걸 또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국회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박장범 후보자를 저렇게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거든요. 네. 최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입니다. 그래도 소위 때 법안 소위 때 의원님들이 또 들어와 주셨고 간단하게나마 진행을 하면서 정부 측에 좀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질의하러 들어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저 다시 7분 주세요. 예, 7분. 네, 예. 끼지 마세요. 네, 끼지 마십시오. 예, 7분 시작하십시오. 박기한 KBS PD님이 오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디 계십니까? 네. 네. 제가 좀 질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KBS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90년에 입사했으니까. 네, 네. 34년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양승동, 김희철 사장 때 KBS 위상이 많이 추락한 이유가 민주노총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그런 공영 방송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으로부터 많은 외면을 좀 받았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좌파 진영에서 KBS 방송 신뢰성 지수가 하락했다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의 지수, 또 국경 없는 기자단의 평가 결과단 그 결과들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로이터 영국 발표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로이터 자체 보고서에서 이 자료가 객관적인 것에 객관적으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기초로 신뢰도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승동 사장식이 2019년 2월 19일에 발행된 KBS 공영노조 노보를 보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도 분야 주요 핵심 보직을 민노총 출신이 아니면 특정 지역의 출신들로 도배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들이 사실입니까? 아, 예, 저 KBS 보도국장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도국장은 언론 노조 출신 KBS 본부장이 세 번 연달아서 보도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경철, 김현석, 네. 성재호 기자로 네, 세 맞습니다. 번을 연속 네. 세습을 하면서 이런 보도에 민노총 바이러스가 좀 감염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도 되겠죠? 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방송이라더니 KBS 민노총 방송이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재우 기자가 보도국장을 했던 2023년 창원 민노총 간접단 사건을 한 줄도 방송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쓴 기자도 하나도 없었고 그럼 간부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를 한 줄이라도 쓰지 않고 있도록 그냥 냅둬야만 됐던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어렵고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KBS PD와 기자들의 상당수가 언론 노조 민주노총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공정함을 지향하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향하는 그런 식의 저널리즘이 KBS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풍토가 이번 기회에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그겁니다. 그럼 박민 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박민 사장님 때는 바뀌었냐 이거죠. 양승동 김희철 사장이 밀어붙인 그 방식대로 민노총 노조와 그런 반대편에 있던 가령 KBS 노동조합 출신이나 KBS 공용노조 출신들로 도배가 돼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는 팀장까지도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후보자께서 정말 하나하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지금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KBS가 홍보 방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KBS 노동조합의 2021년 4월 15일자 성명서를 보면 김영선 PD라는 CP가 차별금지법 관련 프로그램 하는 제작 책임자였어요. 근데 왜 유독 반대하는 변호사 인터뷰를 100분가량 해놓고도 왜 1초도 방송을 안 했을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하나. 2022년 5월 16일자에 KBS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보니까 앵커가 찬성하는 편을 심하게 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네. 만연한 형태였을까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는 라디오 PD 출신인데 라디오에서 뭐 쌍방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앵커나 MC가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대체로 2대 1 정도로 토론이 진행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사실상 장악되어 있다 해도 이렇게 봐도 무방한지 어떤지? 네,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거는 확실합니다. 좀 대책이 필요한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어제부터 시작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KBS 약 2,000명, 2,500명의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KBS 뉴스를 제작하는 기자, PD, 아나운서 등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정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양승동, 김희철 사장 때 방송의 정치화 가장 심각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 조직은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과연 KBS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지금 이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회사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KBS 정치적 중립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성향은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직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